단타장의 전문가의 오늘의 마페 도전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바로 태광입니다. 자, 지금부터 태광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마페 도전 종목은 바로 태광이었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 네. 바로 태광의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린 이후 이번 주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조선 기자재주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선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는데 사실 앞으로 이제 조선 산업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 자국으로 봤을 때 조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환 국면을 맞이하는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변환점을 우리가 충분히 함께 누려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조선 산업이 다시 한번 19년도부터 태동이 되고 있는 다시 한번 세계의 조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 산업을 봤을 때 조선 산업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이제 시작하고 있는 차트예요. 아까 하이로코리아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취매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태광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박, 해양, 육상 플랜트 용적용 피팅 업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시설 투자 사이클도 이제 재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부흥, 거기에 따른 수혜로 기자재주 하이로코리아에 이어 태광을 제가 준비했고 실제로 이제 연결법인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슈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차트 바로 보시면서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로코리아와 너무 유사해서 아니 하이로코리아 차트를 왜 또 보여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법한 차트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이로코리아 차트고요. 이게 바로 태광 차트입니다. 너무 유사하죠. 진짜 비슷하네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드렸던 주봉상 구름대와 120선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자리. 딱 견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사격을 할 때도 견착이 흔들리면 이제 그 명중률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감 있게 차트도 견착이 똑바로 착 이렇게 120선에 안착이 되어줘야 견착이 돼야 사격을 쏠 때 이제 제대로 가듯이 여러분들 사격하듯이 이제 태광도 수익을 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견착을 제대로 했어요. 이런 태광은 이런 거 이제 수직 상승. 거의 이제 그 우리 이제 총기 발사하듯이 상방으로 이제 쏘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터뜨려줬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을 투자했을 때 사실 떨어질 가능성보다 하방에서 이제 지지를 받쳐주는 구간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상방으로 열려있는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이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단기 고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단기 고점이요? 이게 상하 좌우 어디로 봐도 이게 고점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봐야 이게 고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닥에서 그래도 조금 올라온 거 아닌가, 이미 출발한 거 아닌가. 7,000원에서 만 원까지는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7,000원에서 만 원까지는 올라간 건데 사실 이 주봉상 120선을 돌파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바닥은 어디다? 9,000원이다. 120선이 바닥이다, 이제는. 새로운 바닥을 이제 찾았어요. 올라섰기 때문에, 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견착 얘기해드렸죠. 이제 주봉상 120선에 딱 바닥으로 견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0선 지지받고 이제 상방으로 어디까지 가냐? 뭐 월봉상 저항 때만 뭐 없으면 되는데 아니, 세상에나 월봉상 60선까지 이제 막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한 13,000원, 14,0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뭐 14,000원 정도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14,000원이면 40% 정도 되거든요. 지금 딱 만원이라서. 그래가지고 태광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시초가부터 9,000원까지 딱 120선이에요.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12,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름대 하단입니다.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춘향이도 이번에 한번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이번에는 단타장인을 콱 믿고 한번 따라와서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단타장인 전문가님 언어의 연금술사 같아요. 아까 하이로코리아
코리아가 예. 차트의 아트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태광을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태광하고 이제 그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차트는 굉장히 유사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소심하게 이제 살짝 올라온 느낌이라면 네네. 태광 같은 경우에 지금 아래에서부터 지금 양봉을 주봉상 세 개를 연속으로 뛰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폭발적으로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하이로 코리아보다는 태광이 훨씬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태광이 더 이쁘다 차트가? 이거는 이쁘다 안 이쁘다 떠나서 이쁜 거 둘 다 이쁘죠. 내 새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쁜 네. 새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는 우리 둘째 아들은 네. 뭔가 조금 이제 다정다감해. 그런 차이군요. 뭔가 내 남편 같아. 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은 뭔가 믿음직해. 그 둘째들은 이제 부침성이 있거든요. 첫째들은 이제 의지가 되고. 맞아요. 약간 하이로 코리아는 네. 첫째. 조금 느리게 가지만 안전하게. 엄마를 이제 걱정시키지 않아. 모범생이야. 안전하게 올라가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근데 둘째들은 꼭 모험을 해. 맞아요. 우리 전국에 계신 첫째, 둘째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단아 부모님 몇째세요? 저 첫째입니다. 아 믿음직스럽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춘향이는 이제 어떤 선비를 따라가야 이제 마음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첫째 같은. 그렇죠. 저 같은 남자를 따라다녀야 이제 마음고생을 안 합니다. 제가 이따가 포트 한번 점검해보겠는데 춘향이 고생시킬 종목 많더라고요. 이거.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고생시키는 게 이게 사람이 늙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세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마음고생이 조금 쓰일 수는 있다. 요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